왜 그러느냐? 잘 아물었는지 봐줘야 할 것이 아니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약 3주 전에 업로드했던 섹시한 남자 주인공 목소리 대회 기억나시죠? 무려 3천여 명의 저희 구독자분들이 직접 손으로 뽑아주신 섹시한 남자 주인공 목소리 과연 누구일까요? 심지어 1등으로 뽑힌 시나리오와 목소리로 작품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결과를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뿅! 먼저 어떤 판타지를 원하세요? 라는 시나리오 설문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판타지는요, 33.4%의 득표율을 얻은 조선시대 내 앞에 나타난 호랑이가 섹시한 남자로 변한다면 호랑이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대물의 호랑이라 이 컨셉은 실패할 수가 없죠. 다음은 32.5%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판타지입니다. 주인과 손님이 단 둘이 남게 되는 조용한 독립서점이 선정되었는데요. 그 뒤에 나란히 3위를 차지한 것은 5위 기사와 공주님, 그리고 4위는 새내기 대학생의 풋풋한 로맨스물이 뽑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과연 호랑이는 누가 될 것인가? 이 섹시한 남자 주인공 목소리 선발 대회에서 무려 45.4%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1위 목소리는요, 바로 5번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를 데려가고 싶다 하지 않았느냐? 대사부터 목소리 톤까지 완벽한 그 호랑이 자체였는데요. 동굴같이 울리는 목소리가 내 심장도 울려버려. 저의 원픽도 사실 이 5번 성우분이었습니다. 님들 진정하세요. 이제부터가 초대박 뉴스. 이번 설문조사에서 소개된 판타지 4개가 모두 풀링 독점 작품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뽑아서 만든 건데 돈 내고 들어? No. 총 4개의 풀링 독점 작품은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모두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위와 2위로 선정된 작품을 간략하게 리뷰해볼게요. 먼저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작품입니다. 작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훈남 주인과의 갬성 끄금 로맨스를 그린 작품 마지막 페이지를 소개합니다. 놀러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책 읽고 가세요. 방해 안 할게요. 이 마지막 페이지는 ASMR 남 플러스 나 장르물인데요. 서점 주인과 내가 직접 대화를 나누는 듯한 ASMR 장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점에 방문해서 훈남 서점 주인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저기 구석구석 몸의 대화도? 조용하고 작은 독립서점, 그곳을 운영하는 남주는 소설을 좋아하는 독립서점의 주인입니다. 서점을 방문한 나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데요. 독서로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남주. 그는 우리에게 특별한 힐링을 선사하게 되는데. 다시 키스하면 밀어내실 거예요? 단추 풀어도 돼요? 감성적인 분위기와 디테일이 살아있는 주변 환경 사운드를 잘 살린 ASMR 수작이고요. 특히 독립서점에서 느껴지는 아늑한 분위기, 그리고 잔잔한 보이스의 배우분들이 연기를 펼친 작품입니다. 특히 이 작품의 남주인공은 성우이자 풀링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신 얀티비님이 주연을 맡아주셨는데요. 2등 작품 마지막 페이지에 주연을 맡아주신 것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 얀티비님이 감사 인사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서점에서 당신을 본 건 행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얀티비의 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덕분에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남자 역을 맡을 수 있었어요. 남자 캐릭터는 정말 착하고 배려심이 엄청 깊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도 이렇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구나. 어쩌면 여자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첫눈에 반했던 게 아닐까요? 당신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얀티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얀티비님,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작품 올라오실 때마다 제가 귀에 불을 켜고 듣고 있는데 아실랑가 몰라. 플랭게의 공무원 얀티비님, 쉬지 말고 더 일해주세요. 건강보다 작품이 우선입니다. 다음은 대망의 대회 1위 선정작, 조선시대 사냥꾼에게 쫓기는 호랑이. 그를 치료해준 여인에게 은혜를 갚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치명적인 시대물 판타지 어흥전입니다. 나도 참 뭘 기대한 건지. 뭘 기대하고 있었어? 호랑이. 호랑이라니, 지금은 사람인데.
어흥전은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1위 시나리오와 1위 성우분이 만나서 탄생한 플링의 독점 작품인데요. 조선시대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시집을 간 후 과부가 되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주인공. 어느 날 밤 집 앞에 다친 호랑이가 찾아와 있는 것을 알고 치료해주게 되는데요. 그 후 이상하게 자꾸 집 앞 마당에 잡은 짐승들이 놓아져 있는 게 아닙니까? 칭찬받고 싶어 쥐를 물어오는 야옹이처럼 귀엽잖아요. 하지만 그의 동굴 보이스는 하나도 귀엽지 않아. 하지만 어느 날 호랑이는 직접 집에 찾아와 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 보이게 되는데요. 왜 갑자기 옷고름을 푸십니까? 왜냐니? 잘 아물었는지 봐줘야 할 것이 아니냐. 예? 그때 날 치료해 주지 않았느냐? 어째 잘 아문 것 같으냐? 플링은 날 설레게 하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 깊고 예쁜 호박빛 눈동자의 호랑이 씨는 또 어떻게 은혜를 갚게 될까요? 어머 난 진짜 모르겠는걸. 이 어흥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시한 남주 목소리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KBS 37기 박노식 성우님이 주연을 맡아주셨습니다. 섹시 보이스 1위로 뽑히신 박노식 성우님께서 캐릭터에 대한 짧은 소감과 감사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어차피 다 짐승뿐인 사내들 중에서라면 그래도 천년 묵은 호랑이가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플링의 어흥전에서 호랑이 역을 맡은 성우 박노식입니다. 먼저 제가 맡은 호랑이 역할은요, 마을 뒷산에 사는 신령으로 마을 사람들과의 오해로 인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여주인공 명주와 인연을 맺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의 투표로 인해서 제가 이 어흥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택해 주신 만큼 열심히 작품에 임했고 너무나 즐겁게 연기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저보다 더 큰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여러분 덕분에 성우 박노식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5번 목소리가 박노식 성우님이라니 저는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플링의 레전드 작품들 참여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우리 대리니들이 직접 만든 플링의 독점 작품 1위와 2위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개한 작품 2개 외에 나머지 2개의 작품들도 플링의 독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1일까지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여권에 당첨되신 분들은 적어주신 닉네임으로 지급이 되었으니까 플링박스 탭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에도 작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플링 앱 갖고 계신 분들 앱에 들어가셔서 이번에 제작된 작품 4개 댓글란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상평을 남겨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100분께 대여권을 또 드린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아르탄 아이디어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